비가 제법 많이 와요. 바람도 세게 불어 갔고요. 아유, 이렇게 있어도 막 들이치네요. 어? 어우, 엄청나, 바람이. 다오님은 누워있고요. 참, 저희도 못 말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저 봄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희는 차박 캠핑하려고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캠핑하는 것도 참 낭만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캠핑장에 도착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만들어다 하나 쪄 먹겠습니다. 다오님이 글쎄 저 우리 또래 부부 얘기야? 아까 들은 거? 듣다 말고요. 너무 똑같다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야 다.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집도 어머니가 저기 했대잖아. 상추를 싸줬대잖아.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맞아요? 응, 며느리가 있는데. 근데 자기도 그랬잖아. 엄마 옆에서 파 건져주고. 다 그렇게 해도 갈치 발라주고.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독립심이 없어, 또? 혼자 못하잖아, 혼자. 독립심인가? 아, 나 거지 같은 소리 나 듣겠네, 지금. 혼자 못하잖아. 자기 지금도 생선 배 있는 쪽은 잘 못 발라 먹잖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말이 되냐. 오늘 되냐고. 저 비가 와갖고 푸닥거리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말이 되냐고요. 나이가 몇 갠데. 사람 사는 아까 근데 그분도 저기 손 까딱 안 하면서 반찬 투정 안 되잖아. 나는 안 하잖아. 무슨 내가 반찬 투정해? 그냥 자기는 줘. 반찬 투정은 안 하는데 안 먹잖아. 그래, 그럼 안 먹어. 나 아싸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안 먹지. 뭐 투정을 그리고 안 하잖아.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하더만. 그러니까 더한 게 밥 두 그릇 먹고는 맛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 공기도 안 먹으면서 맛없다 소리 하네. 무슨 반 공기야. 요즘은 자기 저기 한 공기 먹고. 내가 잘 먹었다고 나 잘 먹었어. 그런데 나는. 그 요새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잘 먹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가끔 이랬다. 그만 먹는데 배부르게 다 먹어서. 그 사람은 또 한 술 더 뜨는 게 뭐냐면 바로 햄밥 아니면 안 먹는대잖아. 오늘 괜히 왔나 봅니다. 아, 오늘 비가 와갖고 사실 왔거든요. 빗소리 들으면서 캠핑하려고. 지금 밖에 비 제법 많이 와요. 문 닫아놔서 그러지 지금 볼륨이. 저희는 일을 안 키우려고 오늘은 진짜 그 스텔스 차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거 한번 해보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탑 한 장만 쳐놓고 판을 안 벌렸습니다. 덥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타 키고 그러니까. 아까 문을 꼭 닫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경보기가 울더라고요. 여기 선반에다 놨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창문 좀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또 그 우냐. 그러게, 그 잘 되네 그래도. 잘 되네. 성능이 그래, 좋네. 성능이 좋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시험이 돼야 돼. 창문 아니 우리는 잘 때는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지금 안 자니까 다 닫고 있으니까 우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덟 개만 갖고 올려다가 10개 갖고 왔나봐. 욕심부리. 아, 배고파. 아침밖에 안 먹었잖아 우리. 타프를 쳐놨는데 어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타프가 장난 아니에요.
단단히 치긴 치나 했는데. 치나 많아, 치나 많아. 바람 부르니까 치나 많아요. 단단히 치긴 했어요. 그런데 어우 바람이. 아, 저 여기 진짜 요거 여기 하고 세 개 점 제거했습니다. 다오님 깨끗해졌어. 다오님 실밥 빼라 따라갔다가 그런데 처음에 다오님 뭐랬는지 알아요? 집에서 여보 나 이거 자기 실밥 뺄 때 따라가서 요거 세 개 내가 제거 나도 할까? 그랬더니 그거 빼서 뭐 하게 빼서 뭐 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어? 그래?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나이 먹어서 그거 빼갖고 뭐 하게 이 사람 취급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우님 그 저 이마에 점 뺀 거 그 실밥 제거하라 동네 병원을 갔는데 피부과 같이 피부과 하고 나 실밥 빼고 나오더니 자기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그러고서는 했어요. 아 나 점 세 개 뺐는데도 내가 더러워서 나이 먹으니까 씨 아우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니 자기가 평소에 뭐 염색 하래도 안 하고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아 신경 안 쓰지. 그런데 아니 그런데 여기 여기 큰 거는 아니 근데 확실히 깨끗해지긴 했다. 그거 빼니까 큰 아니, 거는 갑자기 열나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아니야 깨끗해졌어 자기 진짜. 그래갖고 세 개를 뺐는데 어우 보험 안 된다고 자그마치 12만 원이나 줬습니다. 그건 미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웃긴다. 하여튼 뭐 뭐하게.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 사람 취급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뭐 염색해라도 뭐 염색 뭐 하냐 이래. 아, 염색은 뭔데 이 정도인데 뭐해. 아니 머리도 그러니까 없는데. 그런 미용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아 자기는 점 빼면서 저보고는. 아 나는 이게 점이 색깔이 초록색이어가지고 뭐 어쩌다 그러니까 그래, 가버린 맞아. 거지. 하여간 뭐 신경이 쓰이지. 자기 위치. 아니 12만 원만 없앴어요 그냥. 아니야 없애기만 한 건 아니고 깨끗해졌어. 그 볼 옆에 깨끗해졌어요? 그게, 응 제법. 저 깨끗해졌습니까? 제법 컸었나 봐. 우리 저 블링님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점 빼가지고 뭐 하려고 이랬지. 아이고 아니 지난주 영상에 많이들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블루님들한테 왜 겁을 주고 겁박을 해. 한강 간대는 동무 헛소리를 해. 술 한잔 하겠습니다. 먹던 술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야. 아, 못 찾겠네. 행성에서 다 먹은 것 같아. 다 먹었어? 그럼 행성에 갔는데 그게 남을 쓸 리가 없지 여보. 그래서 새 거 하나 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뵈면 제가 이거 화요 45도인가 41도인가 너무 독해가지고 이거 대접하려고 제가 한 두 박스 사놨습니다. 제가 이게 몇 도야? 40몇도라고 그랬어. 41도인가 41도네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뵈면 그 왜 다도 여보 제가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짠짠짠 해야지 만들어. 아 독소네. 자 계속해 짠. 이거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한 장 안 찍어? 찍었어. 맞다. 이걸 열어놔야 빗소리가 더 잘 들려. 근데 막 들이쳐요. 파프 미친데도. 아이고 빗소리 들면서 초저녁에 이렇게 한 잔 하니까 좋네요. 지금 몇 시인데 초저녁이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 조그만 파워뱅크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어우 바람이 좋아. 이렇게 바람 열어 그럼 활짝 열어. 아이고 좋네 바람이. 활짝 열어 활짝. 구름이 그냥 몰려와? 몰려오네. 비가 제법 많이 와요. 바람도 세게 불어 갔고요. 아유 이렇게 있어도 막 들이치네요. 어? 어우 엄청나 바람이. 다오님은 누워 있고요. 참 저희도 못 말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돌이 좀 할까? 스트링이 늘어지네.
좀 당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에 이게 스트링이 좀 늘어져가지고. 밖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블루밍 안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아늑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저희는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타프를 걷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날씨는 지금 영상 6도라 그나마 괜찮은데 돌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타프를 걷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려고. 이제 아주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한 밤 되세요. 아, 또 액티비티하게 또 캠핑을 합니다. 오늘 이 맛에 또 캠핑해요.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짓을. 프라이팬 가져와? 프라이팬이랑 그 쿨러에서 빵. 빵? 잼빵. 비는 안 오나 봐? 어. 떨어지네. 비 와? 응. 어우, 날아갔어 뚜껑이. 큰일 났다네. 예? 큰일 났다네. 여기 물티슈. 아, 어우,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날아갔어요. 차 안에 있어서 몰랐네. 아니, 그릇은 날아갔더라고, 저거, 시에라. 시에라는 날아갔어? 어, 날아갔는데, 이거는 날아간지 몰랐지. 어우, 이제 뭐, 바람이 불든가 말든가, 타프 얻었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어우, 네. 뭐 이렇게 돌풍이 시간이. 불어. 주스도 있어요, 이거. 어? 주스도 가져오긴 했어. 오늘 콜라도 하나 가져오고. 삼겹살 먹고 콜라 먹으려고. 삼겹살은 먹지도 못해요, 지금. 밖에서 먹어야, 해 먹어야 되는데. 지금 10시거든요. 10시인데 지금. 아까 만두 먹고 잤어요. 자다 말고 탁 구웠고. 뜨겁고. 이거는 또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어. 아니, 이거 하나 구해야지. 이거 한 개야, 이게. 근데 나 이거 김 정말 별로야. 나 뚜껑 열었잖아, 그래서 나. 어우, 뜨거워. 씨, 이거 뜨거워. 어우, 이거 봐. 돌풍 소리. 뜨거운 바람 소리. 여기 워낙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나 봐. 아니, 그 타프가 바람을 타니까 차까지 흔들리는 거야, 그게. 근데 모르고 잤어. 안전배불러겠는데 이러면? 뭘 안전배불러. 뭘 먹는 게 없는데. 계속 먹으면서. 응? 귤 먹고 사과 먹고. 아우, 근데 이거는 너무 배불러겠는데. 문 살짝 열어봐. 아우, 더워. 먹으니까. 살짝 열으라고? 먹으니까 또 더워. 어, 이거 봐. 그냥 차만 있는데도 흔들린다, 야. 차가 이렇게 흔들린다. 바람 소리도. 차프 잘 걷었다, 야. 캠핑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이 올 뻔 했는데, 캠핑 때문에 극복했다고. 아니, 그렇지? 우울증이었는데. 응, 우울증이었는데. 캠핑하면서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끔 이제 댓글로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캠핑이 우울증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여자들 갱년기도 근데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 남자들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지. 그치 다. 오 이거 봐요 뭐 차 미쳤다잉. 젊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응? 그래. 응? 세상이 그런가 봐. 응? 오 차가 지금 막 흔들립니다. 근데 넘어갈 뭐지 차가 넘어가진 않을 거야. 우리 체중이 있어서. 참 싱거운 소리야 내 정말. 여기다 놔둘까? 어디다? 내놔? 아니 날라가면 이것도 꼭 날라갔어. 날라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캠핑은 바람이 불면 아주 최고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요. 자 저희 또 놀다 자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다가 놀다 자다 놀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지금 10시에요. 10시 넘었지. 방송하더라 아까 10시부터 매너타임이라고. 매너타임이라고. 아 결국은 어저께 삼겹살은 못 먹고요. 집에서 또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점심도 먹어야 돼. 그냥 장국으로 먹고 가야 되겠어요. 한 8시 반쯤 되실 것 같은데? 9시 반, 10시 반. 2시간 반 넘어. 아 어제 바람 많이 불었어요. 아우. 저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밖에는 없으니까 안에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오, 말벌집이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공갈 협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좀 뭐 날 풀리면 한강 가라 그러는 거는 좀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아 저보고 그 날 풀리면 한강 가라고 그러신 분은 좀 서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영상에 많이 화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캠핑은 그냥 촬영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또 판도 많이 안 벌렸습니다. 왜냐면 그냥 비 온다길래 비 소식에 그냥 와서 하루 쉬고 가려고 왔는데요. 어저께 다오님은 잘 쉰 것 같아요. 잠 엄청나게 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잘 걸 다 잤습니다 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제 비 소식이 있어서 왔다가 뭐 밤 늦게 타프를 걷긴 했어도 또 그런 것도 또 재미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돌아가고요. 다음 캠핑은 이제 크리스마스 캠핑으로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